안녕하세요, 상실입니다. 재무제표 다우 기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간단하게 짚고 얘들 회사의 21년 1분기 IR 자료로 대체할게요. 그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얘들의 유동자산이 101%인데 유동자산을 계산하려고 하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어디였노? 유동부채를 나눠 34조 5천억에서 34조를 나누면 유동자산이 101% 나오고, 유보율은 자본금을 자본유보율이라고 하는데, 자본잉여금 2740억 플러스 이익잉여금 1조 4천억을 더한 금액에서 자본금 224억을 나누면은 75% 나오는데, 곱하기 100을 하면 7500%. 그러니까 내 자본 220억에 75배가 유보율이 돼 있다. 자본에 대한 그 여유로운 그거다. 여유로운 비율이다. 75배가 굉장히 여유롭대. 보통 5배 이상을 여유롭다고 하는데 75배니까 엄청나지. 부채율은 1000%. 부채율이 1000%라는 건내 자본이 100원인데 부채가 1000원이다. 빚이 1000원이다. 내 자본이 100원인데 빚이 10배란 말이지. 근데 은행이다 보니까, 은행은 어떤 것도 부채로 치냐면은 고객한테 예탁받은 돈도 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부채로 칠 수 있으니, 은행 부채율은 일반 회사 부채율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은행 안전 자기 자산 비율, 그거 자기 자본 비율, BIS 비율이라고 그런 걸 봐야지. 8% 이상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들은 뭐 좀 안전한 편이다. 그래서 일단 부채율은 1000% 이렇게 돼 있고, 1년 매출이 지금 1분기 매출이 1조 4천억, 영업이익이 3600억이 발생됐고, 당기 순이익이 2683억. 근데 35억이 작년 2020년 1년치 매출이 4조 7천억이야. 원래 지금 1분기가 1조 4천억인데 곱하기 4를 하면 4416 5조가 넘어갔지만 5조가 넘어가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1조가 나왔는데 지금은 1분기에 3억 6천억이야. 4로 곱하면 432 462 24 1조 4천억. 4천억 이상이 그냥 간단한 수치로만 하더라도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지금 코스피 지금 상승률을 보면 맞지? 더 지금 G7에 문재인 대통령 가가 스가 일본 총리하고, 일본 총리 맞지? 그거 대우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이 전 지금 오늘 셀트리온 3상 치료제 거의 글로벌 3상 완전히 성공적인 효과 나오고 이러니까, 그 치료제가 우리는 백신도 만들어 치료제도 있어, 완벽하다 이거 맞지? 그러면 더 대한민국이 더 발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토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는 무조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안 그렇겠나이? 자, 그러면은 또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거는 증권들의 매매 차익,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그걸 사고 팔고 하면서 수수료 차익 이런 것들이 우리 그 키움 증권에 이런 데 쓰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돈이 또 벌 수밖에 없다. 그래서 EPS를 계산하니까 2600원, 1분기 2600원인데 곱하기 4를 하면 거의 만원 돈이잖아. 지금 주가가 6월 10일 기준으로 27000원인데 PR 구하는 거는 주가 나누기 EPS인데 하면 얼마고? 2.7배밖에 안 돼. 겁니 싸제. 겁니 싸다. 금융회사, 그러고 또 자회사의 키움 증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방이 없다. 하방이.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다. 회사가 부도나도 내가 손해볼 일이 없다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지, 맞지? 큰 이상한 거 닥치지 않는 이상. 자, 매출액이 보면은, 작년 매출액 1분기, 작년 1분기, 잠깐만, 이게, 연결 재무제표 요거 말고, 그냥 매출 보고 바로 넘어갈게. 여기 보면은, 손익포괄계산서를 보면은 전체 매출 1조 4천억 중에 원가가 9,800억, 65%를 차지하고, 판관비가 1,473억. 9.8%를 차지해. 그래서 영업이익이 3628억이 발생됐거든. 24% 영업이익이 24% 3600억. 근데 작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219억이야. 같은 매출은 2조를 올렸는데 영업이익은 219억. 그러니까 뭐 하고 나면 남았는 게 없었는데 원래는 219억에 3600% 몇 배가 생겼어. 열몇 배가 생겼다 맞지? 엄청나게 뻥튀기 된 거지. 이거 이렇게 써야 돼. 362 나누기 3,621, 3628 나누기 219, 219는 1,600% 상승, 1,600% 상승, 1,600%. 작년 영업이 1분기 영업이익에 비해서 순이익도, 그러면 순이익은 순이익도 138억 작년에 발생됐는데 올해는 2,683억. 엄청나게 차이 나지. 그러니까 세금도 더 냈고,
세금 85억 내던 게 1200억 냈네. 많이 벌었으니 내야지. 기타 수익이 324억이고 기타 비용이 63억, 금융 수익이 12억이고 금융 원가가 26억. 이런 식으로 되어서 EPS를 총포괄 이익을 계산하니까 2748억인데 작년에는 마이너스 539억이었어. 뛰니까 엄서 뭐 이렇게 공정 가치 금융 자산 뛰고 뭐 분류되지 않는 거 뛰고 평가 손익 또 벌는 것보다 까먹는 게 더 많고 이러다 보니까 뛰니까 총 EPS가 주당 순이익이 247원인데 지금은 분기가 10배 차이 나버려. 2600원 나와버려. 그러면은 지금 이 수치로는 굉장히 싼 거지. 다우 데이터가, 다우 기술이 너무 싼데? 이거는 위험성이 없다. 이런 건 그냥 모아야 된다. 맞지? 자본금 2조 6천억, 순이익이 160억, 분기 순이익이 들어왔고 2020년 1분기에 2020년 1분기에 순이익이 또 1100억 들어왔고 2020년 2021년 1월은 그러니까 2020년엔 100억 들어오던 게 2021년 1분기에 1100억이 들어왔어. 10배가 뛰어버려. 10배가. 그러니까 얼마에 2조 6천억이 시작했던 게 3조 5천억이 되어버렸다. 자본이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1조 4천억 플러스 된 상태고 운전자본 말고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2500억을 쓰고 있다. 2500억 어디 쓰는 거 보니까 관계예비에 투자하는데 730억 썼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취득하는데 한 3970억 썼고 투자부동산 취득하는데 472억 썼고 무형자산 취득하는데 116억 썼고 쓴 게 많다.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지. 그리고 재무활동은 7800원을 갚았다. 환매부조건 매도의 순증가. 환매부조건 환매조건부 매도 환매를 할 수 있는 뭐 전당포처럼 아 이것도 나 설명하기 힘든데 금리를 딱 정해줘. 3%면 3% 그 대신 6개월 내가 네 돈 6개월 쓰는데 원금하고 3% 줄게. 이런 식으로 딱 환매부 조건 조건이 있는 환매해주는 그런 것들 순증감이 1조 1000억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자본이나 차입금이나 자본이 변화하면 증가해야 되는데 이게 증감 됐다라는 거는 갚았다라는 건데. 아 그래 갚을 건데. 아 이건 난 이걸 헷갈린다. 통과. 그래서 기말에 현금성 자산이 1조 5천억인데 증가한 양을 보니까 4천억 정도가 증가했다. 작년 이맘때는 1조 2천억이었는데 현금이 1조가 증가했는 거. 그 작년에 비하면 모자리지만 그래도 4천억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제 그거를 바로 볼게. 자 어딨노? 그거 어딨노? 그거 얘들 아이아들 얘들 발에 이만이 너무 많다. 하, 이걸 뭐 하겠지 맞지? 했던 걸 또 해야 되고 설명도 안 들겠네 맞지? 그냥 이걸로 할게. 자 1분기 실적 보고서 다우 기술에서 하는 거 얘들 거니까 재무 상태 요약 손익계산서 요약. 재무는 뭐 유동자산 34조, 자산 총계 39조, 부채가 34조, 부채 총계 35조. 아까 말했다시피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1000% 있다. 근데 얘들 이런 금융회사는 이런 부채율로 계산하지 않고 BIS 비율로 한다. 손익계산서 1분기에 매출이 1조 4천억, 영업이익이 3600억, 당기순이익이 얼마야 이거 글자 2683억 이렇게 되어 있다. 별도는 별도 차를 얻고 키움증권 예탁자산이 2020년 12월 말에 60조 원에서 1분기에 76조 원으로 26.7% 증가. 많이 증가했지. 엄청나게 증가했지. 별도 자본 총계는 그냥 넘어가고 리테일 시장의 마켓쉐어가 1분기에 2281조 원 16% 증가. 키움증권 국내 리테일 마켓쉐어가 30%가 됐다. 0.4% 증가. 신규 고객 유입이 1일 평균 21,788좌가 증가한다. 분기대 분기로 110% 증가. 이 말이 있지. 자, 분기 실적 연결해서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1년 1분기에 1.1%, 36%, 30%, 50%, 24% 이런 식으로 실적이 쫙쫙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1분기에 1억 4,922억의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은 3,600억. 엄청나지? 150% 증가. 전분기 대비 150% 증가.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126% 증가.
비금융 부분은 4% 증가했고 금융 부분이 96%. 금융 부분은 키움증권, 키움예스, 키움파이낸셜, 에셋이 에코티겠지. 키움캐피탈, 키움싱가포르 이런 것들이 금융 부분이고 비금융 부분은 키움다오기술, 다오재팬, 다오홍콩, 키움ENS, 키다리 ENT, 다오대련, 남이빌딩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뭐하는데? 차대나나? 자, 금융 부분의 매출은 5,300억 매출에서 2020년 4분기에 2021년 1분기에 1조 4,375억으로 170% 증가. 금융 부분의 영업이익이 3,472억 20% 증가. 그러고 이건 또 왜 감소야? 이런 식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 9,058억 증가. 영업이익은 74억 증가. 이렇게 돼 있고 비금융 부분은 전분기 대비 이익 증가. 키다리 ENT 매출 27억, 영업이익 0.6억. 키움 ENS 1분기 24억 매출, 영업이익 88억 4천. 24억에 8억 4천이면 30% 넘게 된다 맞지? 키움 ENS는 영업이익이 30% 이상 되겠네.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다. 별도는 필요 없어. 별도는 필요 없어. 별도보다는 얘들이 키움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별도는 볼 필요 없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대량 문자 뿌리오, 인터넷 팩스, 언팩스, 엠팩스, 모바일 쿠폰, 돈업북 요런 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57% 차지하고 전체 포트폴리오에 커머스, 쇼핑몰 통합관리, 샤방넷, 에스크로, 유니크로 요게 어딨노? 커머스 10% 정도 차지하고 ITO, 비즈 인프라는 10%, 다우 IDC, 그룹웨어, 다우 오피스 요런 게 10% 정도 차지하고 ITO, 증권사 애플리케이션 그룹 IT가 23%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분기 별도 기준, 별도는 보지 말자. 별도는 필요 없다. 영업 연결이 좋은 기지. 별도는 얘들이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의미 없다. 별도 계속 나오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자기들끼리 이거 보지 말고 연결 봐야 된다. 연결 되어 있다. 에비타. 에비타는 억원. EV 에비타. EV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해야지. 자산, 총 자산에서 에비타 뭐 이렇게 감가 상각비를 뺀 나머지 그 한데 이건 모르니까 패스. EPS 주당 순이익이 2019년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1년 1분기에 1,400원, 600원, 700원, 1,200원 오르다가 떨어졌다가 2,000원, 2,700원 올라갔다 또 1,100원, 2,500원. 그러니까 2,500원 평균 나온다 치면은 만 원이 된단 말이야, EPS가. 근데 지금 주가가 27,000원이야. PR 구하는 거는 주가 나누기 EPS잖아. 그만 뭐다? PR 2.7이다. 코스피 보통 10을 잡는데 금융회사가 이거 금융회사도 아니지 이거 IT잖아 IT 공장도 없는 그런 데가 PR이 10이 안 돼?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맞지? ROA 자산에서 순이익에서 자산을 나누는 비율이 R로 시작되는 거 무조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 ROE를 볼게. 19년도부터 11%, 9.5%, 9.7%, 14%, 10%, 14%, 19%, 18%, 25% 최근에 25%까지 올라갔다는 거지. 더 많은 같은 비용을 하더라도 더 많이 비용을 창출시킨다. 리턴시킨다. 그리고 PR은 지금 3.2로 떨어졌어. 7에서 8, 7호, 4.6, 5.4. 그러면 만약에 이런 회사는 금리가 올라가면 혜택을 볼까 안 볼까? 금리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얘는 혜택 보겠지. 왜? 증권에서는 금리 올라가면 맨 금리 올라가든 안 하든 맨 주식을 할 거니까 의미 없이 됐고 빌려주는 거 자기도 더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고 IT 그거니까 일을 하는 회사들이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PBR은 0.4. 1을 기준으로 본다. 1을 기준으로 보는데 얘들은 1 밑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가 지금 당장 땡처분 하더라도 자산을 팔 게 더 많아서 돌려줄 게 이만큼이나 더 된다. 1보다 낮기 때문에 1보다 낮으면 더 된다. 이거 계산하는 법은 순자본 나누기 순이 자본 나누기 주식수거든. 그건 BPS야. 자본 나누기 주식수 하면 BPS가 나와.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BPS를 나누면 PBR이 나와. 근데 0점대가 나왔다라는 건 더 돌려준다. 지금 당장 처분하더라도 별도는 보지 말 볼 거 없고 별도는 수치가 별로 안 높아. ROE가 8.9. PBR도 2.0이나 되는데 연결시키니까 키움증권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이 담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아니면 녹아들어 있는 게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손익계산서 연결 하니까 1분기 1억 1조 4천, 영업이익이 3,600억, 영업이익률은 24%가 나오고 비금융권 영업이익이 156억, 단기순이익이 2,683억이고 18%가 나오고 지배기업의 소유 지분이익이 1,140억, 지배기업을 가지고 있어서 소분 이익이
별도는 넘어가고 감사합니다. 요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맞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마무리 짓고 요 또 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임원들 나오는데 김익래 뭐 50년생 이칸데 최대 주주 5 뭐 의결권 있는 게 40만 주 있는데 이거보다는 얘는 계열회사 임원 있고 이런 게 이게 그게 평균 건성연수는 6.51년 이런 것들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없어. 계열회사 현황 계열회사 일만 하는데 어떻게 다 안 왔지? 99개 상장돼 있는 건 키움 증권이 있고 막 있는데 그만이 모르니까 국내 법인 이 말 얼마 많노? 이게 다 계열회사다. 계열회사 그러니까 이거를 해외 법인 이걸 다 본다는 거 맞지? 의미 없지? 그러니까 요건 넘어가고 자 이렇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의미 없고 운영자금 이런 것도 의미 없고 대주주 권한 현금 배당 주총 어떻게 열었는지 소송 걸렸는 거 키움 자산 1억 이상 소송 사건 그런 것들 자세한 분들은 정지시켜가 보시면 되고 자 우발 채무 의미 없다 제재 현황 기관에서 제재한 공시 규정 위반 2020년에 키움증권 과태료를 950만 원 그 과태료 넣었다 이렇게 나오고 더 이상 이거 전자공시에 나오는 거는 이게 너무 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음식 많이 갖다 주면은 막 그거 되는 것처럼 그거 됐다니까 그냥 네이버 금융으로 마무리 짓게.